진짜 다 들어가요? 네, 저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와, 대단하다. 왕만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이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광만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입니다. 오늘 갈 곳은 돈가스 무레라는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한 음식을 파는 돈가스 전문점에 갈 건데요. 돈가스 무레라는 음식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새콤, 매콤, 달콤한 회 육수에 돈가스가 들어간 이색 메뉴라고 합니다. 돈가스계의 대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름에 딱 맞는 돈가스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고 낯설지만 음식 평이 좋고 현지인 분들, 여행 오신 분들한테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맛보러 왔어요. 식당 이름은 소영이네 돈가스 무레입니다. 보통 소영이네 하면은 그 따님, 자제분 이름을 쓰시잖아요. 근데 소영이가 바로 이소영 사장님 존함이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서 여기를 거리를 굉장히 만만히 봤다가 산 하나를 넘어서 2.5km를 걸어 왔는데 지금 너무 덥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도 한번 시원한 돈가스 무레 맛보러 가볼게요. 좀 이따 봬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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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구석에서 먹는 모습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가게 뭐 피해 안 내고? 저서 기다리셔도 돼요. 아, 예. 제가 이제 준비 좀 해야 돼요. 네네. 네, 손님들 안 나오시고 저만 나오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간판 같은 거 좀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이소용 사장님이시구나.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거는 다 먹어보러 왔거든요. 네. 다? 네, 네. 전 메뉴로 다? 네, 저 먹으러 와서 먼저 손소독을 하고 짠! 여러분, 이렇게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소영이네 돈가스 무레 식당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타임에 딱 맞춰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무수저 세트랑 돈가스 무레라서 땀은 안 날 테지만 아무튼 수건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사장님! 저 돈가스 무레랑 크림 우동이랑 일단 로제 돈가스 먼저 먹어볼게요. 네네. 혹시 유튜버세요? 네, 저 유튜버 하고 있어요. 이거 채널 이름이에요. 아, 아니 왜요? 저 안 유명해요. 아니 연민이. 재밌다. 지금 사모님 방송 나온 거 다 보고 왔어요. 네? 생생정보랑 뭐 투데이 다 보고 왔어. 보셨구나. 그리고 바로 네. 저 보시고서 예전에 그 오죽헌 뒤에 서원 거기에서 옮기신 거죠? 네네. 네. 원래 소영이네였다가 서원이었다가 소영이네 이렇게 네, 맞아요. 되게 역사까지 다 하시고 그냥 저 서울 사람인데 강릉에 놀러 왔다가 여기 돈가스 무레 특이하다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세요. 이제 구독 바로 누르겠습니다. 아, 예,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 두 분 얼굴에
친절함 써 있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럼 마스크를 좀 벗고 원래 7가지 고명이 들어간 물에랑 돈가스 새우튀김은 따로 주시는데 제가 좀 예뻐 보이려고 얹어놓은 상태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바삭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원래 비주얼이 이렇지 않았는데 사장님께서 2013년부터 8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신 결과 이렇게 최종 비주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건져놓고 일단 새우튀김 먼저 먹으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역시 방금 구워서 바삭바삭합니다. 두툼. 와. 네, 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많지 않으세요? 저, 야, 이 정도, 뭐, 아유, 아유. 돈가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살살 녹는데요? 이 소면이 얼음을 만나서 금방 얼 수 있으니 잘 풀어서 드시고 이렇게 돈가스랑 소면이랑 같이 드시면 꿀맛! 그 냉면에 고기 싸먹는 거랑 똑같은. 어우. 달콤달콤 매콤. 여기 카레 소금이 있는데 이것도 취향대로 찍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맛이긴 한데 끝이 매콤하긴 해요, 여러분. 이 돈가스 때문에 좀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거를 모래가 잡아줍니다. 안 불어도 되지 오늘은.
와. 아, 다음은 크림 우동 먹겠습니다. 일단 빵에다가 크림 소스를. 쩍 두드려갔네. 느끼한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딱이네요. 돈가스를 시키면은 코울슬로랑 샐러드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구성으로 나와요. 코울슬로. 아, 맛있다. 달콤새콤하고 야채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어요. 로제.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랑 로제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돈가스 고기 자체가 맛있구나. 고소한 크림 맛에 불맛도 살짝 납니다. 사모님, 치즈 돈가스랑 체다 크림 치즈 돈가스 플러스 잔치 국수 그거랑 크림 우동 하나 더 주세요. 에. 돈가스 종류가 수제 돈가스, 치즈 돈가스, 로제 돈가스, 크림 체다 치즈 돈가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3,000원만 더 하시면은 잔치 국수랑 세트로 드실 수 있어요. 돈가스 자체가 맛있다. 와. 아, 번갈아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새우, 배육한, 모브버섯 굉장히 많이 씹힙니다. 블랙핑크는 로제가 맞지? 어우, 은근히 매콤하네요, 로제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릇만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와. 반찬도 주시고 가세요. 다 먹을 것 같아요. 맛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뿔지 모르는 잔치국수 먼저. 재주 부르면 안 되니까 빨리. 맛있다. 어제 잠을 좀 못 잤더니 모짜렐라 치즈가 맛있네요. 죄송합니다. 모짜르트랑 신데렐라랑 데이트하면 모짜렐라. 죄송합니다. 신기한 게 체다 크림치즈 돈가스에는 파인애플이 있어요. 진득진득한 게. 아, 맛있다. 아. 우와. 해줘서 고마워. 치즈 진짜 많다. 좀 식혔다 먹어야지. 아, 너무 뜨겁다. 혹시 공깃밥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하나, 한 그릇만 주문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돈가스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와, 사이사이에 껴있어, 파인애플에. 아, 체다치드 돈가스는 어린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체다 치즈 때문에 부드럽고 고소하다가 파인애플이 단맛을 확 땡겨줘요. 돈가스 전체적으로 진짜 다 맛있는데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좋네요.
밥은 좀 여기다가 넣어야죠. 아깝다 치즈 빡빡 긁어서 빵 위에 올려서 아, 너무 맛있다. 정말 좋은 치즈였다. 크림 어떠세요? 바디 뜨거워. 된장국이구나. 사모님, 저 짬뽕국밥 하나만 주세요. 네, 이렇게 좀 기름진 걸 먹었으니까 짬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은 물에 밥 말아 먹는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아우. 아, 그냥 먹다가 딱 보니까 매운.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휴,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여기 셀프파가 있으니까 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건더기 엄청 푸짐합니다. 오징어도 보이고 고기도 보이고 당면, 숙주, 파, 양파. 고기 짬뽕 냄새 제대로입니다. 최근에 교동짬뽕을 먹었는데 그거에 비해나면 진짜 순한 맛입니다. 교동짬뽕은 진하기가 아주. 와, 이거 제대로다. 이거 밥 따로 국 따로 먹지 말고 꼭 말아서 드시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말을 잘 듣거든요. 불향 셉니다. 은은합니다. 짜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야, 좋다. 소고기 씹히는 거 보소. 건더기 푸짐하다. 이것만 먹으러 와도 전 오겠네요. 아, 맛있다 진짜. 아이고, 여기 밑에 국물 있었구나. 아이고. 진짜 맛있었어요. 와. 여러분, 그럼 그릇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무수저 세트를 좀 치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무슨 거대한 요새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소용이네 돈가스물에 와서 정신없이 먹었네요. 진짜 너무 맛있게. 물에 돈가스는 매콤한 빙수랑 돈가스랑 같이 먹는 기분이었고요. 돈가스랑 물에 국물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고요. 크림 우동은 제가 워낙 진짜 느끼하고 크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탱탱한 물갈이랑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고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토마토의 상큼함이 인상 깊었던
로제 돈가스도 좋았고요. 치즈가 하염없이 늘어났던 우리 치즈 돈가스도 좋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짬뽕 국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느끼하게 시작했으니까 개운하게 끝나야 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아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한다 내 자신.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아니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1일 1방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끼니 고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뿅.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메뉴를 다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어떻게 혼자 다 드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그게 진짜 다 드셔. 돈가스 진짜 맛있네요. 아, 네,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남편분이 셰프님이시죠? 네. 메뉴 개발에 정진하시는. 네. 사진 한 번 찍어야 되겠네. 와. 와. 하나, 둘. 어?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아, 이렇게 제가 방송 좀 보고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좋았을 텐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메뉴를 다 시키셨던 것 이렇게 간판에 이름 걸려있으면 딸 이름이 서영이에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딸 보면 너가 서영이니? 맨날 이러거든요. 또 유나거든, 딸이 있는데. 오늘도 나보고 소영이냐 그래 막 사람들이 사장님 이름 조남 따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희 가족 이름 중에 네. 제일 부르기 쉬운 이름. 아 입에 잘 붙는? 네네. 소영이가 제일 아 제일 잘 붙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소영이 이렇게 진짜 다 들어가요. 네 저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소영이네 돈가스 우리 많이 와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셋, 뿅!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뭐, 제가. 맛있었습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사장님. 이거, 근데 저 계산해보니까 73,000원이더라고요. 아, 뭐지? 그런 거. 해주세요. 저 모든 가게 다 음식값 제대로 지불하고. 예, 예, 예. 뭐 서비스 받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정말로, 정말. 아, 근데 진짜. 아, 진짜로.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알바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단값 이런 것도 안 해요. 예, 예. 돈가스물에 하나. 어, 이게 진짜. 예, 다 외웠어요. 돈가스 하나, 크림 우동 두 개, 치즈 돈가스 하나, 체다 크림 치즈 돈가스 그 세트. 그거랑 로제 돈가스. 짬뽕국밥도 하나. 그리고 저. 공깃밥 하나랑 음료수 하나. 저희 공깃밥이 음료수는 안 먹어요. 정말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데 하나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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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사장님 그대로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강릉 오면은 또 올게요. 어, 네. 예, 예. 부모님이나 뭐 애인이라도 생기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유, 별로였어요. 셰프님, 저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이거 영상 올리는 날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식사를 해서 그런지 음식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복합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져 나갑니다. 좀 숙소랑 또 떨어져 있으니까 2, 3km 정도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 안녕. 뿅. 광만이.